자, 퀴즈 냅니다 하면서 원래 양념고기를 먼저 먹었을까요? 생고기 구이를 먼저 먹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우유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우유... 옛날... 글쎄요? 막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는 거야 이거를. 이런 질문을 안 해본 거죠. 근데 이 책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끔 만든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둘러싼 사회현상을 좀 이해하는 가장 좀 기초적인 틀로서 좋은 좀 자료로서의 좀 역할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상의심의원의 심의원입니다. 오늘 또 책을 들고 왔어요. 음식조선. 요즘 이렇게 책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겨서 이런저런 책들을 갖고 오는데, 출판사는 돌베개, 거의 뭐 신뢰의 상징, 인문학의 아주 그 전설적인 출판사죠. 네, 여기서 이번에 음식조선, 제국이 재편한 음식경제사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 아시다시피 별로 먹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황규익 씨 이런 분들 나오면서 그 먹거리의 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떡볶이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고추장이 안 들어갔었다. 당연한 거죠. 예전에는 고춧가루가 없었으니까 과거에는 간장으로 뭐 조리를 했다더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약간의 역사적 연원을 통해서 먹는 걸 좀 더 즐기는 약간 이 정도였는데,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좀 책들도 출간되고 연구적인 성과들도 등장하게 되고, 근데 저도 우리 현재산업신용원에서 뭐 설탕의 역사라든지 맛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가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한번 또 다뤄보려고 하는데, 소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소주는 일제강점기 때 굉장히 발달했고요. 조선 주세령이라고 해서 총독부의 이 재정의 최대 세수원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국가가 조직적으로 이 소위 말하는 그 소주 시스템을 잘 관리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세금으로 식민지를 운영했다. 그러니까 소주를 통해서 조선을 통치했다. 이런 말이 딱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맥주는 조선인들의 음료라기보단 일본인 거류민들의 음료였다는 거예요. 왜냐면 삿포로 맥주, 기린 맥주, 아사히 맥주, 대일본 맥주 등등등 일본인들의 삶에 맥주가 되게 중요했대요. 맥주 소주 되게 좀 익숙한 건데,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소주를 통해서 식민지를 통치하고, 맥주라는 거 원래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의 아주 중요한 취미생활이었고, 이렇게 좀 더 딥한 역사적인 구조 속에서 음식사를 바라보다 보면 음식 이야기도 배우지만 거꾸로 또 역사를 훨씬 더 디테일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조선이라는 책을 갖고 왔다. 이 음식조선이라는 책이 이제 그런 어떤 우리의 먹거리를 통한 역사 이해, 그 단순하게 맛있게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생활의 방식에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책이고요. 이 음식조선의 부제가 제국이 재편한 음식 경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나라에 음식 문화가 있었는데 일본이 들어오면서 제국주의 시스템을 통해서 음식 시스템도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음식이지만 일본으로 수출되고 또 중국으로도 수출되고 러시아로도 수출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생기게 되면서 일제강점기 때 한번 소위 말하는 식산업이라는 것이 재편됐다가 해방 이후엔 또 바뀌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이 책은 이제 일제강점기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식민지화된 근대적 시스템이 조선의 식문화와 어떤 그런 각각 유명한 우리나라 음식 분야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탐구하는 책입니다. 소고기.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소를 좋아했어요. 제가 이제 재미삼아 상사 이야기할 때 뭐가 있냐면, 자, 퀴즈 냅니다 하면서 원래 양념고기를 먼저 먹었을까요? 생고기 구이를 먼저 먹었을까요? 생고기가 먼저였을 것 같아요. 땡. 물론 옛날로 가면 이제 제일 처음에 인류가 시작할 때 이제 잡아서 그냥 생고기로 구워 먹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리가 발전됐을 때를 말씀드리게 되는데, 생고기가 아니라 양념고기가 먼저예요. 왜냐면 생고기는 사실은 누린내가 나요. 그래서 사실은 조선시대 때까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아주 이렇게 다양하고 가진 양념으로 고기를 재서 구워 먹었어요. 이제 그 돼지고기는 일제강점기 때 도입이 돼서 정착이 된 거기 때문에 한국인의 역사 속에서 돼지고기는 얼마 안 됐다.
근데 소고기는 뭐 조선 전기 때부터 엄청 좋아했던 음식이었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조선의 소는 놀랍게도 수출 상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블라디보스토크가 해마다 한 10만 마리 정도의 소를 소비한대요. 근데 현지 소가 만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9만 마리는 어디선가에서 사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소를 잘 기르면 수출하기가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최봉환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1908년부터 1911년까지 한 6만여 마리를 수출했는데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딱 터지니까 수출이 또 중단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어찌됐건 이러면서 수출하는 재미를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오, 괜찮네?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일본인들이 많잖아요. 일본인들한테 소를 팔면 괜찮잖아요. 그래가지고 슬금슬금 일본에 소를 수출하기 시작을 하는데 대개 한 5만 마리 정도 해마다 꽤 팔기 시작을 하죠. 해마다 5만 마리 정도가 팔렸다는 얘기는 일본 내에서 조선소를 좋아하는 문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0년대가 되면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니까 이번에 또 만주국에다가 또 한 만 마리 이상 팔게 되고, 그래서 임채성이라는 저자는 무슨 말을 얘기하냐면 한반도의 소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제국의 소로 바뀌게 되었다,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 소가 참 소가 불쌍해요. 보통 이제 한 두세 살 때 이제까지는 이제 그냥 키우다가 네 살에서 다섯 살까지는 일소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에 쓰다가 여섯 일곱 살이 되면 힘이 빠지니까 그때는 또 이제 육용으로 판매를 했다고 하고, 수소보단 암소를 관리하기 편해서 이제 암소를 주로 수출을 했다고 하는데, 초기에 어찌됐건 소를 팔아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지역 경상도라고 합니다. 이쯤에 연결이 되는 게 있죠. 특히 이제 경상도의 진주에서 백정인권개선운동인 형평운동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시장이 막 활발해지고 소가 수출이 많이 되니까 원래 소를 잡는 사람들은 백정이잖아요. 근데 이 백정들의 처우가 사회적으로 낮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수출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나 돈 있는데 왜 사회는 날 무시해, 이러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백정인권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경상도의 진주냐, 이게 이제 이유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홍삼파. 홍삼파.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인삼의 나라죠. 껍질을 벗긴 수삼을 건조를 시키는 게 백삼이라고 하고요. 수삼을 쪄서 만드는 걸 홍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 좀 홍삼 PPL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워낙 우리가 삼의 나라라는 게 유명했기 때문에 일본으로도 수출이 많이 되고 중국으로는 뭐 기본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 뭐냐? 일본에서 이게 이제 조선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비로소 에도막부 시절에 일본에서 인삼 재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애들이 인삼 수입을 안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선 말기가 되면 홍삼은 청나라에다만 이제 팔게 되는 거죠. 이용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인터넷 찾아보시면 한쪽에선 진정한 뭐 애국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편에선 세상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핵심이 뭐냐면 이용익이라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홍삼 전매 제도를 도입해서 이 대한제국의 황실의 수입을 높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 뭐냐? 과잉 생산 문제. 그리고 삼밭이 막 황폐화되고 하면서 뭐 완전 엉망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 분명하게 이제 시작이 된 게 뭐냐면 전매 제도라는 게 이때 시작이 돼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갖다 파는 게 아니라 국가가 특정 품목을 관리하면서 국가가 가격을 조절해서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그걸 고스란히 갖고 오게 됩니다. 조선 총독부 산하 조선 전매국에서 농민들을 동원해서 삼을 생산하고 생산된 삼을 미쓰이 물산에서 사가가지고 전세계 특히 중국에 수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나오면 기본 생산 단가 일부는 농민들한테 주고 나머지는 이제 조선 총독부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약간 짜증나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중일전쟁 터지니까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게 되고 중국 일부 지역을 관리하게 되니까 좀 위기도 생깁니다. 왜냐면 일본에 대한 반감이 중국에서 높아지니까 결국은 이제 일본군이 들어가서 중국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간 동안에 다시 또 이제 홍삼도 엄청 많이 팔리게 됩니다. 정작 대한제국은 홍삼 전매 제도를 통해서 이득을 못 받고 일본이 홍삼 전매 제도를 통해서 수출을 많이 하면서 전쟁 자금으로까지 또 쓰게 됐다.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유, 우유.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우유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우유 옛날 글쎄요. 막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는 거야 이거를. 이런 질문을 안 해본 거죠. 근데 이 책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만든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고기를 좋아했지 우유를 먹는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양반들이 한해서 우유를 이 책에는 수프로 만들었단 말이 나오는데 수프란 말보다는 아마도 그 죽을 만들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죽의 문화가 되게 발달돼 있고 죽이라는 건 그 당시 약이었거든요. 근데 우유는 누가 먹었냐? 일본 사람들이 먹었던 거예요. 1887년에 나가사키의 잡종젖소 한 두세 마리를 인천에 데리고 와요. 한번 해보려고. 근데 이제 전염병 돌면서 바로바로 죽어요. 가노코기 요노스케 씨 이분이 1900년 1월에 우리나라에 오신 분인데 조선소 한 마리를 매입을 해서 집에다가 놓고 얘를 착유를 시작해요. 이게 이제 기록상 확인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유를 취득했던 사례고 1900년 12월 19일 날 미우네 시카타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 우유는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철도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철도역에서 이게 딱 내리면 그 근처에 이렇게 탁탁탁 보급되고 끝나는 정도. 그래서 대부분 도내에서 생산이 돼서 도내에서 소비하는 수준이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때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 우유를 먹는 문화가 정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국가적인 정책 속에서 이제 이 결국은 초등학교 때 우유를 먹이는 문화가 이제 일반화가 되게 되면서 오늘 우리에겐 우유가 좀 중요한 문화가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일 한번 먹었다고 그러세요. 과일 대표적인 건 사과죠. 그렇죠. 저도 과일하면 머릿속에 사과가 떠오르거든요. 흥미로운 게 뭐냐. 그냥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둘러싼 사회현상을 좀 이해하는 가장 좀 기초적인 틀로서 좋은 좀 자료로서의 좀 역할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시야를 넓혀주는 데 있어서 이 음식 경제사 같은 책들은 부담 없이 우리의 지식을 넓힐 수 있고 출판사라는 게 또 이게 돌베개 출판사라는 게 또 얼마나 양설을 내놓은 곳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왕후이의 저작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는데 얼마 전에 근대 중국 사상의 흥기라고 해서 3권, 4권 그래서 학원이 이제 또 두 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상권에선 좀 북송 때부터 이제 어떤 좀 전근대 중국 사상사를 다뤘다면 근현대 중국 사상사를 다룬 책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좋은 책 만드는 돌베개, 좋은 책을 소개하는 현재사는 신명환, 책의 왕국.